의사 만나봤는데 충분히 쉬고 나면 의식은 회복할 거라고 합니다. 반드시 깨어나야죠. 근데 장영미 여기에 있어도 될까? 어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병실 앞에 이름은 가명으로 바꿔놨어요. 아니야. 오히려 모든 사람이 눈에 띄는 곳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. 대대적으로 알려야지. 장영미가 여기 있다고. 일단 나도 막힌 일 좀 해야겠다. 장영미 지키려면. 장애인도 사라졌던 애가 돌아왔다며? 그런 것 같습니다. 서인아 분명 미쳐서 날뛸 텐데 손발도 단단히 묶어도 이 사건에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. 알겠습니다. 너 정직 상태 아니야? 회사는 왜 돌아다녀? 정직 좀 풀어주십시오. 도망간 조현우 납치 살인범입니다. 시급하게 체포해야 합니다. 수사하게 주십시오. 너 미쳤어? 여기가 네 개인 회사야? 어디서 징계를 풀라 말라야? 죄송합니다. 근데 저 아버지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. 이 새끼 반드시 잡겠습니다. 그렇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와서 풀어달라고 하면 돼? 원칙도 없이? 따라와. 7년 전에 아현동 사건 수사 내가 맡았었어. 기록엔 안 남아있던데요? 비공개로 하다가 덮었으니까. 서동석 검사님이 덮으라고 해서. 아버지가 혹시 그 일 때문에? 그 일을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어. 난 그 약속을 믿었고. 아버지 절대 이 사건에서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시지 않았어. 이제 그때가 된 것 같다. 원하는 대로 움직여.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. 감사합니다. 감사할 거 없어. 내가 존경했던 선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니까. 우리 쪽팔리는 검사는 되지 말자. 감사합니다.